충청북도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원하는 질병 범위와 대상도 대폭 늘리면서 의료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질병 치료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진료 먼저 받고 돈은 3년 동안 무이자로 갚게 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취지입니다. 올 초 처음 시행된 이후 하루 한 명꼴로 사업 혜택을 받습니다. 100%에 가까운 원금 상환율을 보이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와 심뇌혈관 등 6개 질환에 한정됐던 사업 범위가 모든 암부터 소화기, 산부인과 등 14개로 늘었습니다. 나이 기준도 완화하면서 65세 이상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보다 4배 늘어난 44만 명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대상 질환을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통해 의료비 후불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향 충북을 위해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도 쓰입니다. 다만 치아 교정에만 200만 원 한도로 투입돼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지정된 기부금을 활용해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당초 구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한 개 질환에만 한정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